대통령께 대하여 경례. 공령. 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민족화에 큰 족적을 남기신 우리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분의 위업을 오래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진전된 사항이 있으면은 과 임동원, 박지원 선생의 의향을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어제 조전을 보냈고 급사 조이 방문관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비서 부장을 비롯한 5명 정도로 구성되고 여기에 화환을 보내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체류 일정은 1박 2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시간에 같이 하거든요. 지금 전 국정원장 문정은 교수 내왕 충돌은 북측 특별비행기를 이용해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할 것이다. 특사조의 방문단이 나간 것과 관련해서 실무적 대책을 빨리 이런 내용입니다. 못 들으시면 밖에 나가서 저한테 물어내라. 뭐 젊은 시절부터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애쓰신 분이고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진짜 한평생 동안 몸 바치신 분인데 이렇게 병세가 악화되셔서 서거하시니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소식과 함께 김정일 위원장의 김대중 전 대통령 유가족에게 보내는 조전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